음식류 기업은 경기 방어주의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때에도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수익률 방어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점은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IT나 바이오는 물론이고 전통 제조업과 비교를 해도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투자 시점만 잘 파악하면 예상 외로 음식료 기업 투자로도 쏠쏠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외에서 K-푸드 열풍이 불고 있어 깜짝 수출 실적도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붙는 방어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음식류주의 대표주자 농심을 주목할 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한 데다 미국 시장에서 라면의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시장 점유율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농심이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 강한 주가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각국 증시가 미국 금리 인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3% 떨어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금리 인상과 실적 부진 우려에 빅테크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이벤트는 현지 시각으로 25일과 26일에 열리는 FOMC 회의입니다. 대신증권은 연준이 첫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주면 양적 긴축 시점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잠시나마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발판으로 증시가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FOMC 전후 미국 금리 불확실성과 설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 등으로 증시가 소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피 변동폭을 2800에서 2950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에서 역사적인 신기록을 세운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27일에 코스피 시장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날 시초가를 공모가인 30만 원의 두 배인 60만 원으로 결정짓고 상한가를 찍는 따상에 성공을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은 한 주당 78만 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모주 일반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한 주당 48만 원의 수익을 내릴 수 있는 셈입니다. 과연 초대형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따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라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 정책 등을 우려한 듯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미확약 비율은 41%에 달하고 있는데요. 상장 직후 변동성 심화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큰손 6명이 최대 청약 증거금인 729억 원을 풀베팅해서 최대 3,646주씩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청약 증거금을 낸 투자자도 31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증권을 통해 729억 원 풀베팅을 한 6명은 공모가 30만 원을 기준으로 10억 9,380억 원어치를 배정받았는데 따상에 성공을 한다면 17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신증권에서는 4명이 360억 원을 증거금으로 냈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7명이 364억 5천만 원을 증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난 2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6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개미들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20만 원마저 깨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바닥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미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물탈 돈도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락세가 더 깊어진 것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펀드 판매사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은 펀드의 신규 가입을 잇따라 중단시키자 바이오 매니저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비슷한 문제의 바이오주들을 손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셀트리온은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분식 회계가 최악의 경우는 상장 폐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 경쟁에 나선 가운데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코윈테크가 이로 인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윈테크는 1.99% 하락한 3만 1,9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해 12월 저점 대비 23.57% 상승했습니다. 코윈테크는 2차 전지와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입니다. 2020년 40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5년에 14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삼성 SDI는 2024년까지 중대형 전지 생산 능력을 연평균 30에서 40%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향후 4년 안에 생산 능력을 1.5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자동화 시스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윈테크의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이죠. 일단 1월 미국 FOMC 회의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LG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영향을 미칠 텐데요. 1월 27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일단은 FOMC 회의가 이제 결과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될 사항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한 보유자산 축소 관련해서 그 규모 정도를 좀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월 달에는 당장 금리를 인상하는 발표는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3월을 시작해서 연간 4, 5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기존에 이제 3회 정도였었는데 4회에서 5회 정도까지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파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시장의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냐. 일단 거기에 좀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1월 달 FOMC 회의를 통해서는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질 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3월을 넘어서 6월 미 연준 미팅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 시 S&P 500 기준 같은 경우는 13% 그다음에 나스닥은 약 17% 정도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약 15% 정도가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 S&P 같은 경우는 약 9% 정도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FOMC 회의를 앞두고 증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가 일단 좀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 변동성 노출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증시에 대한 그런 가격 조정들이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조금 더 좀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미국과 국내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군들 역시나 실적 관련된 실적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이제 업종들과 일단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일단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의류 이런 종목군들, 업종군들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일단은 최근에 조정도 좀 많이 받았었고 일단은 실적은 여전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씩 좀 뽑아보자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DB하이텍 같은 경우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좀 좋고 있고 8인치 파운드리가 장기 호황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DB하이텍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는데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로 기아를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로와 EV6 등 이제 신규 모델 라인이 일단 발표가 되고 일단은 뭐 계속해서 판매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기아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료 쪽에서는 미국의 이제 재고 감소 등으로 일단 판매 호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신규 수주 확대가 되고 있는 한세실업 정도를 보시면 좀 이번 시장에 좀 좋은 대응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주에 주목하고 계신 가운데 DB하이텍 기아 한세실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었습니다.